그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유, 좋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예쁜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착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점점 제 결정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청년! 내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 아, 아저씨, 그걸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가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뭐 퍼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진 돈 전부를 다 내주고요. 본인은요, 돈이 없어서 한 시간 거리를 걸어와요. 저희 주문할게요. 저기 잔치국수 두 개 하고요. 탕수육 하고요. 아, 고기 만두도 추가해 주시고요. 둘이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달랑 두 개만 시키면 이분들한테 뭐가 남겠어? 심지어는요, 친구들과 모임만 했다면요, 1차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쏘고요. 와, 돈이 많아. 택시비까지 챙겨줍니다. 현질이 문제구나. 현질이네. 우리 결혼하려면 이제 조금씩 좀 아껴.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우리 자기 이상한 사람이야. 어? 응? 닭살? 어, 닭살. 자, 정말 닭살 좋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결혼 앞두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저희 커플 좀 도와주세요. 뭐야, 이거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가요? 뭔가요? 친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남자, 내 아들, 내 가족, 내 사람이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든 거죠. 맘마모 어때요? 내 남친이 이렇다. 남친 그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네? 아빠가 엄청 이러지? 벼농사를 열심히 하시고 아. 닭을 키우시고 막 뭘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열심히 다 해놓고 다 나눠드리고. 남을 주시구나. 근데 어렸을 땐 제가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빠 막 다 막 여기 써있고 막 발도 발톱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은 알겠는데 좀 건강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마음 따뜻하신 분이죠. 예전에 어른들 뭐 많이들 그랬죠. 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착한 모습이 처음엔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결혼을 앞두고는 고민이 된대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네, 띄우시게.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내려오면 항상 남자 게스트가 손을 잡아주는데 예, 오늘은 정재용 씨라서 저 대신 네.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제가 지금 2년째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남자친구가 너무 남들한테 베풀고 퍼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결혼해도 될 일인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잘 나왔어요. 결혼 전에 나와야 돼. 그럼. 네, 어느 정도로 베푸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돈 좀 빌려달라, 버스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제 수중에 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주고 자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한 시간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배려가 얼마나 심하냐면 제 진짜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되게 재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앞에 길 가다가 어떤 트럭 아저씨가 이제 담배를 피시려고 길을 막고 이제 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길 가야 돼요.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인데 막 머뭇거리더니 채원아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자. 가뜩이나 좀 늦었는데. 네, 늦어서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그분이 뭐 선안이라는 거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요. 제, 저도 되게 급한 일이 결국은 결혼식장에 어떻게 근데 담배 피고 있는데 좋죠. 여기 이렇게 무신 같은 거 슬쩍슬쩍 보이면 목이 이렇게 막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너무 이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또? 백화점이나 무슨 가게에 물건을 보러 가면 솔직히 여자는 그렇잖아요. 좀 비싸면은 그걸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그렇죠. 물건을 찾아보고 싶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가면은 그냥 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럼 뭘 먹고 사냐. 자기가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보다 다 잘 사는 모임 같은 데 가면 계산을 자기가 다 해요. 남자친구, 자기 친구들한테 모임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없는 제 모임, 제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가 다 계산을 해요. 친구들 택시비, 뭐 콜택시비 이런 것도 다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친구들하고 네,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은 멋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돈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오빠를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다 넙죽넙죽 그때마다 다 받아요? 아니요 해도 오빠 그냥 기사 아저씨한테 탁 줘버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산타크로스. 게임으로 치면 이벤트예요. 근데 살짝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얘기해서 좀 고치게 하지 왜 여기까지? 아 고치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그것도 말할 때 화내는 게 아니고 서글서글하게 말을 해요. 천아 네가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상한 사람 소리 많이 들었겠네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야. 남자친구를 한번 불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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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를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빌딩. 여자친구가 고민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뭐 여기 나가자 그럴 때 절대 나가면 네가 욕먹으니까 나가지 말자고 얘기했었고 제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예, 뭐 도둑질 하거나 술을 먹고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짓 없이 살자는 건데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답답하죠. 아니 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결론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 정도로 그러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요 대사 한번 해줘 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나쁘다 자기야. 나쁘다 자기야. 저기요. 이건 서울말이잖아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를 기대했는데. 아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에요? 형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복을 받는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어머니도 유니세프 같은 데 기부도 하시고 또 제가 유기견이나 이런 거 보면 못 지나치는 것도 어머니 가게 뒤에 착하니까. 유기견 유기묘를 한 10마리 정도 키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게 너무 착하고 좋으신데 네. 아니 이 친구들이나 모이면서 친구들 책식비 다 챙겨주고 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막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좀 약간 허세 아니에요? 허세인데 그거는? 그래. 그건 허세라기보다 그 남자들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여자친구 모임에 가면 제가 또 이제 하는 일이 좀 쉬는 날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모임에는 자주 못 가요. 그렇다고 이제 모임에 갔을 때만이라도 아 채원이가 좋은 남자 만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 일부러 그런 거다. 오케이, 그건 인정. 네. 내는 것까지 오케이. 네. 친구들 택시비까지 다 주는 건 친구들 다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아마 형님들도 다 그러실걸요, 제 생각에. 뭘요? 계산할 때 뭘요? 뭘 어쩐다고요? 니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못하죠. 너무 남자가 좀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저는 사무실 두루뭉실하게 그냥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게 좀 보기 좋으니까 그림이. 매번 당신이 내는 게 아니냐는 거죠. 4번까지는 아니고 좀 횟수가 제가 좀 잦은 건 있죠. 10번이면 몇 번 자주? 10번이면 8번. 8번 제가 돼요. 그럼 여자친구 모임에 10번이면 10번 다? 여자친구 모임에 10번 가면 제가 10번 다 내죠. 모임을 한번 하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10만 원, 15만 원.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두 번이지 계속 되면은 솔직히 남자친구도 새로운 이제 가게를 하면서 지금 빚도 많은 상태고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점점 그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아,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오빠가 한 날은 친구 말고 친구 남자친구도 왔는데 그 남자친구의 대리비를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는 나도 일하고 나도 같은 남자끼리 자주 내가 내는 무시하나? 약간 오빠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 친구는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그 남자친구 왔을 때도 오빠가 샀어요. 그날 사는 것도? 네, 그때도 그 친구 남자친구가 저희를 이제 소개시켜준 입장이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면 그 남자가 결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 남자도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내야지.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그날 이 여기에다가 아 올린 거야. 참다 참다. 아니 이 남자친구는 좀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막 민망해서 특히 밥 먹을 때 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 사실 난 진짜로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밥값은 주로 내가 내요. 아 그건 내야 돼요. 저도 술 먹을 때 제가 내는 이유가 예 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적어도 절반은 내세요. 이렇게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좀 뻘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고깃집에서 이렇게 일행들하고 고기를 막 먹는데
나중에 김신영 씨랑 그 스타일리스트인가 둘이서 뭘 먹고 나가길래,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연일에 뭐 먹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계산서를 확 뺏어가지고, 야, 내가 내줄게. 내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줄게. 아니야. 내가 내줄게. 가, 가. 하고 갔는데, 걔네들은 된장찌개만 두 개 먹어가지고, 16,000원인가 나오는데. 좀 먹고 가더라고요. 거기도 안 먹고. 전자가 된장찌개 먹고 봤네, 봤어. 그런데. 일단 여자친구의 친구분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모임하시는 그 친구분인가 보구나. 네. 아우, 언니 남자친구랑 함께 만날 때는 아주 좋겠네요.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좋았거든요. 네.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네. 왜요? 개 모임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개 모임 뭐 개원이 만약에 4명이다 하면 이제 그 친구들, 남자친구들까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남편도 오고. 그러면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돼도 무조건 다고니 오빠가 다 내는 거예요. 아, 다른 남자들 다 나와도? 네. 회비를 걷었는데 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택시비 받아본 적 있어요? 택시비도 늘 받죠, 많이 받죠. 2만 원씩 인당 다 치워주고. 대리비도 주고.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그런다고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자, 우리 저 남자친구의 친구분. 엄청 의리죠. 일단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막 퍼주고,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은 뭐 굳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돈도 빌려주고. 근데 가끔씩 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친구로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옆에 또 가게 알바하는 예. 알바생? 응, 알바생이 함께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게에서 알바하는 주도견입니다. 고민보다는 좀 좋은 점이 많아요, 사장님이. 딱 이제 마감할 때 되면은 갑자기 테이블 가서 불키 나세요. 그럼 이제 가서 옆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고기나 안 구워주실 때는 치킨이나 피자도 배달해주시고. 그러면 집에 갈 때 택시비도 또 챙겨주고? 아니, 집에 갈 땐 차를 태워주세요. 아, 직접 네. 알바생 데려다 준 거야? 와, 멋진 사장님이네. 그리고 또 추석이나 설날에는 봉투에다가 용돈 넣어서 주시고. 이야, 알바생 입장에서는 뭐 최고죠. 짱큐지, 완전. 만약 여자친구 오늘 얘기 들었잖아요.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누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게 손님이 오시면 좀 진짜 많이 퍼드리는 성격이시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있겠네. 네. 손님이 저희 가게에서 꽃배기 같은 걸 찾으시는데 꽃배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양을 좀 더 정량보다 많이 해서 드리거나 하시고, 지인분도 오시면은 서비스 막 나가요?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냥 다 채워서 주세요. 와. 아. 많이 와요, 그래서? 네, 많이 와서 힘들어요. 그게 하나 힘들어. 내려와라, 고민이다. 많이 온다고 해서 궁금한 건데요. 혹시 이게 100% 줄 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나요? 그래, 그리고 보이거든, 눈에 보여. 네, 있죠. 있어요? 그 좀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대학 가고 공부하고 할 때도 저는 막 돈을 벌었거든요. 친구들이 돈이 없다 해가지고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밥 안 먹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낼 테니까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던 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많이 벌어도 너네가 이제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쪼잔해 보이잖아. 아니, 그거는 얘기를 해야 돼. 안 나온 거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근데 그동안 해준 게 그러면은 얻어먹으려고 해준 거 같고. 아니요. 어때요? 본인 그 남자친구 자신한테는 조금 좀 잘 써요? 본인한테 돈을 안 쓰는 게 저는 제일 속상해요. 특히나 옷을 안 사요. 지금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저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 텐데, 남자친구가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항상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4, 5년이 된 옷인데 그걸 오늘 또 입고 왔어요. 저 옷이에요? 아, 저게 왜 특별한 건데요, 저? 왜 특별한 거예요? 저 그라데이션이! 저 그라데이션이네! 아, 저 원래 그냥 한 색깔 입더라고요. 있는데. 아, 저게 왜 특별한 옷인데요? 저게 4, 5년 전에 이제 니트를 한 30만 원 정도 사고 주고 샀는데, 그거는 비싼 걸 한 개 사면 끝까지 막 빵꾸가 날 때까지 입자,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뭐 제 모임, 저희 부모님 만나는 모임, 결혼식, 돌잔치, 그런 날만 되면 야, 친구들이 다 멋있는 사람 잘 못한다. 그러니까요, 저 옷에 저 바지에 저 신발 딱 진짜 그 세트로만 저 입고 가요. 유니폼이구나, 유니폼. 아, 저 바지에 저 신발까지. 예, 예. 네. 아, 이벤트 유니폼이에요.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아, 그냥 편하게 만났는데, 편하게 딱 만났는데 저 옷을 입고 있어요. 야,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 나
낮에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이제 오는데 이제 흰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쪽이 뭔가 얼룩덜룩하더라고 해서 멀리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 옷에 잉크 자국이 다 번져가지고 이걸 입고 온 거여서 오빠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아 나와보니까 옷에 그 세탁기를 잘못 돌려서 옷에 잉크가 묻었더라고요. 옷을 바꿔 입자니까 왜 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거여서 그럼 남들이... 얘기해 이제 부끄럽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해 남들이 옆간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옷을 안 입고 갑자기 창원에서는 좀 나름 비싸다고 하는 뷔페를 고급스러운 뷔페가 있는데 그럼 같이 입어야지 고기를 가자는 거여서 이 옷 입고 가자고 하니까 왜 가면 되지 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약간 시선을 주목받으면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 묻어있는 게 보였을 거 아니야. 아니 저 거울을 잘 안 봐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는데 입고 나와서 알게 됐어요. 이제 여자친구 자꾸 이것 때문에 옷을 사줄게 사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줄게 그러면 이 옷 입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싼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하고 정말 저희 지역에선 제일 비싼 뷔페가 돼가지고 무슨 달라붙은 귀신 현상이네. 달라붙은 나 어떻게 된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입고 그냥 한 번은 내가 사고 한 번은 저 사람이 사고 근데 그거 거실구나 했고 하자 난 돈이 있지. 내가 돈을 입었지만 돈이 있어.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지만 여기서 내가 계속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여자친구의 친구들 또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도 왔는데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베풀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자랐어요. 넉넉하게 자랐었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제 애들이 또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약간 저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제자리 걸음 같고 좀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네가 좋은 직장 다니고 하지만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나도 잘 살고 있고 그냥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그러니까, 들을 것 같아요. 남자다 보니까 사실 남을 막 신경 쓰느라고 정작 이제 여자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또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홀했던 적 많죠. 구두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빠 우리 택시 타자 이렇게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우리 조금만 더 걸어가다가 타면 안 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지금 발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 저 차를 타면 저분은 분명히 싫어하실 거다.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어버지 군가. 너무 서운한 적. 둘만의 데이트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남자친구 가게 끝날 때까지 잠 오는데도 계속 기다려서 심야 영화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사촌동생도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 같이 보자 했는데 갑자기 옆에 어머니도 계신데 심야 영화를요? 네. 앉아보니까 어머니 옆에 계시고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오빠가 채연이가 그럼 싫으면 그냥 우리 둘만 가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 보는 데서 싫어. 눈치가 없어. 서운하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되는데 그런 적이 또 여러 번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두루뭉실 한 번에 그냥 다 같이 보면 한 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어느 하나 누구를 시원하게 재밌게 안 해주고 다 조금씩 미안한 자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본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려는 했다고 이게 평등하게 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조금씩 그랬던 거예요. 내 여자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자친구가 좀 나를 많이 이해해줬으면 해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남들보다 좀 안 부족하게 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 먼저 챙기고 해도 여자친구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언행일치가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아프면 택시를 타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좀 아저씨가 가면 기다렸더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 입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파도 참고 견디라는 거잖아요. 정말 많이 아프고 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없든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했겠죠. 근데 아니 병원에 갈 정도의 사람을 만나지 마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뼈가 여자친구의... 보여야만.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뒀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처럼 본인이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데 자꾸 그거를 저한테 이해만 바라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 더 심해질 더 심해져. 거고 남들한테 더 이제 베풀자고 할 텐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저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상의 없이 자꾸 본인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결혼을 안 하겠다. 혹시 만약 이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뭐 다른 좋은 남자 만나러 가야죠. 뭐? 아니요. 뭐? 아니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거 뭐 농담을 그렇게 잘못해요. 그렇게 배려한 사람 그딴 농담을. 아니요. 농담이고요. 이게 장난 똥때리나. 가진 게 많이 없고 그런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옆에서 좀 걱정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넉넉해지면은 여유 있고 하면 아니 내 아내가 와이프가 행복해야지 남한테 시선이 가는 거지. 여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뭐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권을 아내 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좀 불편하겠지만은 맡기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고 맞아. 아내한테도 좋고. 경제권을 줄 수 있어요 결혼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도 써야 되는 자리도 있고 할 건데 그거를 그렇게 그걸 조절을 못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조절을 하도록 노력. 해야죠 이제. 아니 친구들 있을 내가 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답답한 거고. 이게 돈 가끔 내줬을 때 그 뿌듯함 많이 느껴봤죠. 네. 다른 친구도 그걸 느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 할까요? 네. 이제 베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결혼을 진짜 할 거라면은 돈을 조금은 좀 모았으면 좋겠고 이제 남 신경,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베풀었으면 좋겠어. 안에 혼자 써보더라고요. 밖에서 좋은 사람이니까. 자, 마음부터 갈게요. 자, 고민이 다니다. 너무 착하신데 그러니까 뭔가 연애와 결혼은 저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사랑하는 여자친구분을 남보다 먼저 배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 네. 휘약? 네. 휘약? 네? 휘인? 지금 또 고민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저도 고민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잘 이렇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다. 맞아. 저는 고민이 지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렇게 좀 더 내려놓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여자친구분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으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고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전혀 될 게 없죠. 착하고 베풀고 혼자 살면요. 근데 두 분이 합쳐진 삶과 앞으로의 뭐 인생을 봤을 때는 이건 엄청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아, 혼자 살면 아무 고민도 아니죠. 네. 스위치 준비해 주시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방청객 여자분들이 많아갖고 누가 오락게임 누르듯이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직접. 채원아. 이런 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고 그냥 누구보다 잘나게는 못해주겠지만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욕 안 듣게 살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그렇게는 꼭 만들어줄게. 사랑한다 채원아. 아니 이렇게 두리뭉실 끝내시면 안 되죠. 더 많이 벌어서 뭘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뭘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해봐요. 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려가면 옷부터 사겠습니다. 누가 옷 사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니 누가 옷 사냐고. 여자친구가. 아니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욕을 먹겠냐고. 그걸로 결론 끝나면. 제일 우선이 옷 사는 거야. 남자친구분 식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파나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파를 파시는 분이 조금 그 숨 죽은 거 조금 약간 맛이 간 거 갖고 왔어. 네. 그래도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받던 놓죠.
네. 아, 그렇지. 그리고 그냥 사람이. 어차피 쓰죠. 네. 그러면 그걸 사먹는 손님은 뭐예요? 고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은 뭐냐고요? 지금 이런 걸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눈앞에 보는 건 착한 짓이지만 뒤에서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은 여자친구예요. 네.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싱싱한 파만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 야채야. 왔어, 왔어. 아이고. 싱싱한 거 갖고 왔어. 아이고, 사장님. 내가 힘들어서 그래. 썩음썩음한데 좀 사줘. 그 야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싱싱한 것만 쓰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먹고 살라고 그래. 아니, 애가 8명이야. 여보, 여보 왜 그래. 이걸 안 사준다. 이거 좀 사줘요. 이거 좀 사줘요. 제발. 예, 이거 좀 사줘요. 이 정도 얘기는 사기꾼이다. 안 사줘. 내 저 삐져나 줄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딱 지킬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저는 무조건 니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할게. 내 고집 안 버리고. 귀여운데요, 남의 씨가. 아, 귀여워. 오빠, 그리고... 오빠 힘이 싫었어. 여기 아파. 택시 타자. 그럼 바로 택시 탈게, 재원아. 그럼. 그래, 나도 오늘 봐. 그래. 자, 그래, 나도 오늘 봐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몇 편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154라면 1등 올라옵니다. 154! 너는 안 나올게. 154!